안녕하십니까. 오늘 7시 뉴스는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로 시작합니다. 정부는 사망사고를 막겠다며 청소차 발판 탑승을 금지했는데 역설적으로 청소노동자는 과로로 인해 재해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하루 3만 3천 걸음을 걷는 노동자도 있는데 원가 계산에는 이런 환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.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을 누빕니다. 3명이 한 팀으로 집집마다 놓인 재활용품을 수거합니다. 하루 수거량은 6톤가량. 청소차 3번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.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정해진 작업량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잠시 쉴 공간도 쉴 틈도 없습니다. 휴게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. 골격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머리가 오지 않을까. 지난달 사망사고로 발판 사용이 금지되면서 작업 강도는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하루 걸음수는 약 3만 3천 보, 20km에 이릅니다. 매일 하프 마라톤을 뛰는 수준입니다. 발판을 떼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 피로도가 더 많이 중첩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대책은 없습니다. 청소차 발판은 곧 비용과 연결됩니다. 발판이 없을 경우 더 많은 청소차와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위탁업체들은 자치단체의 원가 검토에 따라 인건비 등 용역 금액이 정해지는데 관행에 따라 불법 발판을 사용하던 작업량이 기준입니다. 발판 작업을 하라고 인증해가지고 노동 강도가 책정된 거고 앞으로는 작업을 이만하게 힘들다고 해야지. 또 작업량 계산 때 청소차 이동거리는 측정되지만 정작 노동자의 이동거리와 노동 강도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. 그럼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을 나누면 이 노동자가 적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나와요. 원가가 실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. 경남의 청소노동자 2,400여 명 가운데 74%는 위탁업체 소속.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보호 대책 없이 발판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청소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.